훔쳐보지 마. 용접 초보자 교육 3탄 가로브 웰딩. 오랜만이다. 전국에 있는 용접 교육생들, 10개월 만에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반갑다. 내 이름은 교관 크레토스다. 용접 초보자 교육 3탄은 저조한 2탄의 시청률로 계획이 미정이었으나 조금 더 획기적인 교육 방법을 찾아 10개월 만에 돌아왔다. 교관은 지난 10개월간 너희들의 소중한 교육 영상을 위해 지옥 끝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헤라클레스. 전설의 스파르타 헤라클레스를 묵사발로 만들며 나의 아버지 제우스와 맞짱을 떠서 간신히 이기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용신이 돼서 돌아왔다. 신들만 사용한다는 전설의 크레토스 전용 고데기. 뒷광고는 아니다. 교관이 추천하는 플렉시블 토치는 샵이나 현장에서 장점이 많은 아이템이다. 값싼 가성비 대비 내구성도 우수하고 바로바로 꺾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용접 자세에 수월한 토치다. 다음은 볼펜심을 준비한다. 실시. 콜레척에 결합하면 헐겁기 때문에 테이프를 준비하자. 콜레척 물리는 부위에 두 바퀴 정도 감아준다. 밀착되면 성공. 다음은 비드폭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으로 3mm를 맞춰서 금을 긋는다. 실시. 움직이지 않게 테이프로 고정을 한다. 먼저 그동안 갈고 닦은 일반 위빙부터 확인하자. 볼펜을 너무 누르지 않게 손목에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확대해서 보여주겠다. 볼펜을 좌우 2mm 끝을 맞추며 손목을 부드럽게 돌리며 진행한다. 생각보다 볼펜이 날창날창거리므로 최대한 힘을 빼고 진행하자. 다음은 세미위빙. 세미위빙은 서스 316이나 304 얇은 튜브나 파이프에 적합한 방법이다. 절대 빨리 감기가 아니다. 확대해서 보여주겠다. 손목에 좌우 반동을 끊으며 진행하는데 마찬가지로 너무 세게 힘을 주면 볼펜이 틀어지기 때문에 붙인 듯만 듯 부드럽게 진행을 한다. 모든 것이 마스터됐다면 파이프에 은박지를 감는다. 실시. 일반 위빙부터 해보겠다. 중요한 것은 텅스텐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면서 가운데 선을 따라가야 한다. 살랑살랑 빗자루질하듯이. 3회째 등장하는 흑룡. 곧 사골이 될 것 같다. 다음은 세미위빙. 마찬가지로 텅스텐 간격에 유의하며 진행한다. 손목의 모양을 확인하면 일반 위빙이다. 다음은 세미위빙. 촘촘한 비드를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진행하자. 여기까지 마스터됐다면 문틈을 활용해서 비빈다. 필드 용접이라 생각하고 장애물도 피해가자. 이 모든 것이 손목을 풀기 위한 과정으로 교관도 1년간 계속 수행했다. 손목이 자리 잡힐 때까지 계속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 오지 자세 분석을 하겠다. 많은 교육생들이 자신의 자세를 봐달라고 이메일과 동영상을 보냈는데 이 영상으로 반도체 짤짜리 자세는 종결하겠다. 키포인트는 손목을 토치와 평행하게 이루고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붙인다. 왼쪽 자세는 한 번에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지만 오른쪽 자세는 중간에 발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쇳물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쇳물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올라와서 자세 잡는 것을 목표로 해라. 5분이 지나면 시청률이 떨어진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겠다.